제각각 취향의 사람들. 요즘 대학가는 그런 곳이다. 한때 이 거리를 하나의 노래가 가득 채운 시절이 있었다. 이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몇몇 분들이 약간 좀 옛날 노래다, 구식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좀 되게 악의 없이 웃으시고 좀 재밌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이유와 어떤 저의 바람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르니까 이제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달라졌죠. 그때는 나는 1981년생. 80년 광주는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영화에서 그 이야기를 보았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냥 내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광주의 사건이 아 이런 거였구나.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이무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자체도 저한테는 그때부터 굉장히 다르게 이제 다가왔고 매년 5월만 되면 그냥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5월 몇 년째 이무위한 행진곡은 기념식장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다. 자, 들어갈게요. 해마다 정치인들은 광주 민심을 살피려는 듯 기념식장을 찾았다. 지난 2009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아닌 합창의 방식으로 불려지면서 누가 노래를 함께 부르는지가 세간의 관심사가 됐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던 노래는 기념식 지정곡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몹시 불편해진 사람들도 있었다.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어떠세요? 광주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외지에서 온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쪽입니다, 대표님. 사고를 막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전날 금남로 민주광장에서 전야제가 열렸다. 막 시작할 즈음 무대 아래가 소란해졌다. 여기가 지금 본무대 앞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와 계십니다. 잠깐만요 시민 여러분, 저희가 순찰. 정부가 주도하는 기념식과 달리 유가족 대부분이 참석하는 광주 시민의 축제이자 추념의 자리. 이거 어디라고 네가 더러운 말을 들이.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있는 한 35주년 전야제 정상적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지금 목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줘서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조중동이 원하는 그림 저희들 그려주지 맙시다. 언론의 시선은 기습적으로 등장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쫓기듯 퇴장하는 여당 대표에게로만 쏠렸다. 5.18 유가족의 슬픔과 5월 광주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 본래 의미는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뒤 기념행사가 시작됐다. 그 시작은 시민이 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애국가 다음이지. 애국가 다음이지. 당연한 거. 우리가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5.18이 되면 축하의 노래가 아닌 다짐의 노래로 인식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광주를 넘어 시대의 노래가 되었다. 노동소설 파업의 작가 안재성 씨. 세월이 참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그때하고 풍경은 좀 달라졌는데 분위기는 똑같네요. 바로 이 장소죠, 여기가? 네, 여기죠. 여기서 이제 선태일 열사가 분신한 거죠. 바로 저 가게 앞에서. 이것이 우리 현대노동운동은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 인권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모든 것이. 집회는 고사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는 80년대. 그는 이곳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한 80년도 초반인데 예. 잘 기억이 사실 안 나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 노래를 알게 됐죠. 그때는 초창기 80년대 초에는 한다는 게 훌라송, 대모하면은 아니면 늙은 군인의 노래, 이런 양현 노래, 김민기 노래, 공장의 불빛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의미를 위한 행진곡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게 거의 우리의 무슨 애국가처럼 아주 감동적이기 때문에 뭐 모든 시위에 부르게 됐죠.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자리에 수많은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하지만 노동운동에 대한 유신 정권의 탄압은 상상 그 이상이었고 1980년대에서야 처음으로 노동자 대회, 노동자 집회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집회 현장에서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전태일 열사가 살아 이 노래를 들었다면 무어라 말했을까. 에이, 신청곡 임을 위한 행진곡 방금 불러줘요. 미신. 안재성 씨는 집회 현장이 아닌 평일 오후 거리에서 그 노래를 불러본다. 달라졌다지만 노래에 대한 기억은 그대로다. 7년대에서 체류탄이 여기 막 엄청 쏟아지는데 그때 막 이제 경찰하고 대치하고 돌던 중이 있으면서 가운데서 농성하면서 손잡고 울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눈물이 저절로 나죠. 매워서가 아니라도 정말 감동에 벗겨져서 울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1980년대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애국가가 있었다. 폭압적인 공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향해 달려갈 때 눈앞에서 친구가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때 그래서 87년 100만 군중이 시청광장에 모여 자유와 민주를 외칠 때도 그 시작과 끝은 민중의 애국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 노래는 어떤 의미였을까? 산자가 따르라는 거니까 그게 참 비장하지요. 돌아간 분들을 따라가자는 얘기니까 굉장히 비장한 얘기죠. 그 시대적 분위기가 주는 힘이 있었어요. 즐겁게 웃으면서 부를 수 없는 노래였죠. 진실을 접하게 됐죠.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노래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거리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래가 1991년 정식 음반으로 발매됐다. 당시는 이른바 운동권 노래로 불리던 민중가요라는 장르가 대중화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대학교 때부터 한 1000번 이상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 대학교 때부터 치면. 그렇죠. 네. 가사가 가사나 운율이 주는 그 비장함 이런 것들이 사실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다 같이 느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 불렀을 때 그 체류탄과 그다음에 눈물, 열정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생각나는 거니까요.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 노래가 정말 민주화 운동과 그 몇십 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노래가 될지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참 작곡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곡을 만들긴 하지만. 이 노래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아침 이슬로 대표되는 70년대 민중가요가
낭만성 짙은 노래들이었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 이후 80년대 노래들은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빠른 행진곡 풍의 비장미 넘치는 노래는 따라 부르기 쉬웠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충분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엔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 80년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던 윤상원 열사. 5월 27일은 그의 기일이다. 정치인들의 한바탕 추모 행렬이 끝난 일주일 뒤 광주의 진짜 5월이 시작된다. 시민군이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27일까지 희생이 이어졌던 까닭이다. 뜻밖의 묘비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은 사이다. 지내분이셨어요? 아, 매제예요. 매제, 예. 매제. 너무 매제 추모식에 뭔 사건이 터졌는지. 예, 잘 알죠.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의 어떤 모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상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특히나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 같은 경우가 그래서는 아까 말씀처럼 저는 뭐 지금 둘이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지금 마음이 편하죠. 조금 더 편하죠. 홀로 있는 부분도 지금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유족도 맘 놓고 망월동 묘역을 찾을 수 없었던 지난 1982년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신부 측은 신혼 이불 이며 옷을 준비하고 신랑 측은 잔치 음식을 차렸다. 그리고 읽혀진 줄에 사는 부활의 노래다. 돌아오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그대들을 꽃다운 못다한 사랑 못다한 꿈을 안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부활의 노래로 맑은 사랑 노래로 정녕 그대들 다시 돌아오는구나. 신랑 신부는 혼이 되어 걸어 들어왔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행한 그 동지들의 혈육을 다시 재결합시켜서 강학으로서 서로 같이 우정으로 뭉쳐져 있던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처녀총각으로 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의 내세의 부부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장한 얘기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잘나가는 은행에 취직했다. 하지만 안락한 미래를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야학교사가 됐다. 잘생긴 외모에 흥이 많았던 신랑의 이름 윤상원. 1978년 전남대 학생들이 광주공단 근처에 야학을 열었다. 시골에서 돈 벌러 영세한 공단으로 찾아든 노동자들과 배움을 나누고 싶어서였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야학을 주도했던 신부의 이름은 박기순. 안타깝게도 광주항쟁이 있기 두 해 전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먼저 간 후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선배는 80년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끝까지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당했다. 생전에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에 몸담았던 두 사람은 죽어서 영혼 결혼식으로 맺어졌다.
5월 광주에선 18일부터 27일 열흘 남짓 기간 동안 한 집 걸러 한 집 제사가 이어진다고 한다. 깨워. 아, 드시죠. 아드님 오늘 기일이에요. 집안의 기둥이던 장남을 가슴에 묻은 지 30여 년. 세월이 흘러도 가슴에 맺힌 피멍은 옅어지질 않는다. 아이고. 예, 아니. 윤상원 열사의 부친 윤석동 어르신은 지병으로 청력을 잃어 듣질 못하신다. 이제 나이가 내가 89살이야. 죽을 때가 되었어. 죽어야 돼. 안 죽고 이러고 버텨낀 게 죽었어. 얼른 죽어버렸어. 이제 며느리 보고 싶으세요? 이제 박기순이? 예. 보고 싶지만 비어야 돼 눈으로. 저거 날마다 보고 불 쓰고 저녁에 불 쓰고 불 까. 저 그래서 방에는 11시에 끄고 저거는 날새도록 놔두고 비스기는 데는. 날마다 보제. 근데 뭔 소양 있어? 영혼만 보고 있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영 결혼식 끝난 한 달 후쯤에 황성식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윤상원 열사, 박기순 열사 영 결혼식이 이제 끝났는데 그걸 기리면서 또 5월 항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그 혼을 달래주는 영령을 달래는 그런 어떤 그 노래극을 하나 만들자. 감시의 눈을 피한 한밤중 광주 문 앞에 사람들 10여 명이 우남동 황석영 씨 집 2층에 모였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노래극 넋두리. 1박 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마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긴박감. 또 내가 이제 나도 곧 군대를 가야 된다니까 어쩌면 노래로서는 이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일 것이지 않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지막 힘이 이 노래에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시간 만에 이 곡을 제가 완성을 하게 되죠. 마지막을 장식할 노래라 노랫말이 어느 곡보다 중요했다. 이제 막상 가사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사를 붙이다 보니까 처음에 막 여러 사람들이 이것도 내보고 저것도 내보고 다 했는데 다 이렇게 붙지가 않아요, 가사가. 곡에 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시 그 문학적인 재능이 있으신 이제 황석영 씨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뭐 가사란 게 별거 있어? 하고 하시더니 어디 서재로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 그렇지만 뭐 책을 하나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뭐 책을 막 뒤적이다가 뭐 이렇게 보시면서 막 적으시더라고요. 처음 은밀하게 노래가 번져갈 때 비장한 노랫말에 대해 도청에서 숨진 전남대생 유서다. 유인물에 실렸던 글이다. 같은 소문이 나돌았다. 사실은 통일운동가 백기환의 장편시 맷비나리에서 빌어와 곡에 맞게 고쳤었다. 광주의 어느 두 젊은 넋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노래극 넋두리는 카세트 테이프에 먼저 담겨졌다. 이 테이프가 어떤 테이프인가요? 이게 이제 그날 그 우리가 1박 2일로 만들었던 노래극 테이프. 곡이 완성되고 제대로 연습할 겨를도 없이 녹음이 시작됐다.
한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 관객도 전문적인 녹음 시설도 없었다. 하지만 기타와 북, 꽹과리 소리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부른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그만큼 노래에 힘이 있었다. 이 테이프는 당시 기독청년협의회를 통해 2,000개가 비밀리에 복사돼 전국에 배포됐다. 25 청년은 그 노래가 얼마나 번져나갈지 알지 못한 채 군입대를 했다. 1983년 3월쯤에 이제 군대에서 첫 휴가를 받았던 것으로 이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신촌 앞에 친구를 만나러 갔죠. 신촌에 이제 연세 다니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하고 같이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무슨 많이 듣던 노래가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연대했으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죠. 야, 저 곡이 뭐냐? 그러니까 무슨 많이 귀에 익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곡 말이야. 요즘에 학생들이 데모가로서 부르는 최고 히트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만든 곡 같던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다. 너는 군대 있었다니까 네가 만들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놀랐다기보다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요. 이게 왜 이렇게 퍼졌지?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이렇게 퍼지는 노래가 아닌데 왜 퍼졌지 하는 생각들. 니블리안의 민중곡은 처음 시작부터가 극적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주 큰 훅에 한방 눈앞에서 번쩍하고 만진 듯한 그런 파괴력이 있어요. 마치 그 도청에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예술적 환각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내 눈앞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공간들이 도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의 불합리에 맞서야 하는 자리. 노래는 서로의 결의를 확인하게 했다. 모든 집회 현장에서 민주 열사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은 민중 의례가 되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처음엔 그냥 노래였다. 수십 년 민주와 자유의 열망으로 불려지자 노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가지게 됐다. 동지는 간대요. 최근에는 동남아 등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그 나라 말로 번안돼 불리고 있다. 마치 노래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거를 어느 특정한 계층에 어느 민중에게 무슨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목숨,
생명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서였다고 나는 생각해.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민중들한테도 영향을 끼친 노래였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는 한국 사람이 먼저 불렀으니까 한국 사람의 것이 아니야. 생명의 것이다 이 말이야. 목숨의 것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 인류의 노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군부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와 자유를 외쳤던 광주의 당연한 외침은 엄청난 희생과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17년이 흐른 후에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지난 1997년 5월 18일은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그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을 여는 노래였다. 그런데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보훈처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이 노래가 북한 정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보수단체까지 가세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종북몰이의 도구로 삼았다. 노래의 그 이 가사 내용, 제목이나 가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북한과의 연관성도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의의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도 커서 들리는 거예요. 문을 얼마 전 작곡가 김종률 씨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들어봤더니 이 할아버지들이 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가는 거냐. 여기서 소리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가 요즘에 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뭐 문제가 있다며. 그러니까는 둘째 아저씨가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김일성 노래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전혀 아직보다는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어떤 일이 다른 목적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광주인데도. 근데 니무리안 행진곡을 부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 한참 돌고 있는 니무리안 행진곡의 님이 누구냐. 부르시면은 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글쎄, 그거는 뭐 사실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일성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젊은 영혼을 그리며 이 곡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광주의 5월을 마음으로 기억하는 이들에게 임의 의미를 직접 물어보았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5월 영령분들이죠. 직접적으로는 윤상훈 열사하고 박준 열사, 그리고 더 넓으로는 5.18 돌아가신 영령분들, 그렇죠. 이제 그 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좀 널리 해석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5월달에 목숨 맞춰서 그 했던 영령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보다 확대되어 가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무수하게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꿈꾸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한 희망이 그 의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다 함께 부를 수 없다면 5.18 기념식에 의미가 없다고 광주 사람들은 말한다. 광주 시민들에게 니무리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 5.18 당한 그 노래에 돌아가신 양반들 안고요. 그 노래 못 이긴다 이 그거를. 아이들도 이 노래 알아요? 시연이 알아? 모르지.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세대에서 이 노래가 불려질까요? 당연히 불러지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사, 뭐 어른들이 지켜야 될 역사 아닐까 싶은데. 아니요, 무슨 의미인지 그냥 모르고 들었다가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었어요. 무슨 노래냐고. 어머니가 뭐라고 답했어요? 엄마가 들으면서 태어났고 살면서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듣고 있는 노래라고. 따님한테 어떤 얘기를 저는 민주화가 성취됐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했던 거, 우리가 불렀던 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들려줬던 노래가 시간이 지나고 미안한 감정으로 들려졌고요.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허상이었다라고 했던 것을 미안한 감정에서 들려줬고요. 이제 딸하고 제가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노래라고 들려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퍼지는 것이 아름다운 노래다. 시대를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이 불러왔던 이 노래를 권력이 막을 수 있을까? 노래라는 건 뭐요? 그 속에는 기쁨과 슬픔과 희망이 아로 새겨져 있어. 기쁨과 슬픔과 희망이 한데 어울려 있다고. 노래까지 달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하나인 기쁨과 슬픔과 희망까지 죽인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지는 간